나라가 하나니 나라도 한다.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청풍 소장님이 단지 그 소리를 듣고 흉내만 내서 그 코골이 무호흡 환자의 그 내부적인 원인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코골이 무호흡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. 더 누구보다도 공부를 또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다 워낙 겸손하셔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모든 학문과 경험과 지식이 다 합쳐져서 그래서 지금 오늘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시면 듣고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. 아유, 과찬이십니다. 아유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요. 2019년 수면과 건강, 수면건강연구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캠페인 본인의 수면의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봅시다. 그리고 또 두 번째 캠페인의 일환으로 예, 수면 건강에 관한 공개 강좌. 그런데 무료예요. 네. 네, 네. 무료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건강 강좌를 되는 해요. 그러게 사실은 좀 받아야 돼요. 그런데 아니, 그 강의장 임대료도 꽤 있 그렇죠. 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2019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뭐, 공짜가 어디 있어요? 뭔가 제가, 있지 않을까요? 예, 알겠어요. 예, 알겠어요.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공짜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요. 첫 회만 공짜로 하죠. 아, 알겠습니다. 네, 네 뭐, 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. 장소가 저희가 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고요. 20명 정도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2,000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. 맞아요. 이제 2,000명이 곧 이제 뭐 넓은 데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네. 되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 누구나 본인의 코골이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 녹음해 갖고 오시는 분이 2,000명 정도 되실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.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. 네, 네. 그리고 네. 걱정을 해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좀 심하면 이제 병원을 가요. 그렇죠. 이비인후과 가면 살 빼세요. 수술합시다. 양압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요 얘기밖에 안 해요. 요 세 가지. 그렇죠.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충분히 분명히 있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서 조금 복잡한 것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코골이 무호흡을 해결할 수 있는 원인별 네.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네. 1월 24일 날 목요일 선릉역 4번 출구 더 모임이라고 하는 장소를 저희가 조금 빌렸어요.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장을 빌렸어요.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근데 여러분의 꼭 코골이 소리를 녹음해서 가지고 오시면 코골이 무호흡이 얼마나 위험한지 건강 강좌와 함께 그 자리에서 코골이 무호흡 소리를 분석하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